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우승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점통입니다. 점통은 산통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람의 운세를 점칠 때 쓰이는 기구를 넣어두는 통으로서 기륭을 예견하는 여러 가지 문구가 적혀있는 서죽이 들어있습니다. 점을 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을 보는 방법은 먼저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운 뒤에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통을 흔들어서 빠져나오는 서죽에 적힌 글을 풀어 운수를 짚어보거나 서죽을 하나씩 꺼내어 괴를 만들어 점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경, 서경과 더불어서 삼경의 하나인 역경, 즉 주역으로 점을 치는 역점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을 치는 방법은 서법 또는 설시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방법은 주역 계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전들이 대부분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듯이 주역도 여러 판본이 있고 그 주석에 따라서 체제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역을 공부할 때는 중국 북송때 학자였던 정희천의 역전과 남송때 학자인 주자의 주역 본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역은 경과 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에는 6개의 효로 이루어진 64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괘의 명칭과 본질을 설명하고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괘에 있는 6개의 효를 설명하고 각각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효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는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의 괘사와 효사를 쉽게 풀이하고 그 이론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을 쉽게 풀이한 것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점을 치는 방법인 서법 또는 설시법은 전의 하나였던 계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종이와 필기구 그리고 서죽 50개입니다. 서죽이라는 말은 점서자와 대나무죽자가 합쳐진 말로 그 하나하나를 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대나무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초라는 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법이라고도 하고 설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법을 하면서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통에서 서죽 50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운 후에 자리에 앉아서 묻고 싶은 소망인을 말합니다. 시연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묻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 넣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개의 서죽을 손에 쥐고 그 중에 한 개를 빼내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이 서죽은 태극을 상징합니다. 점을 칠 때는 사용하지 않으니 점통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실제 역점은 남아있는 49개의 서죽을 사용합니다. 49개의 서죽을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태극이 음과 양으로 분화하는 양의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에 있는 서죽은 하늘, 즉 양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있는 서죽은 땅, 즉 음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잡고 있는 서죽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중에 하나의 서죽을 취해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 한 개의 서죽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 지, 인, 삼재가 갖춰지게 됩니다. 왼손에 잡고 있는 서죽을 오른손으로 네 개씩 덜어줍니다. 네 개의 서죽은 사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합니다. 네 개씩 덜어내고 남은 서죽은 왼손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줍니다. 다음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던 서죽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서죽을 네 개씩 덜어줍니다. 남은 시책은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것은 5년에 윤달이 두 번 드는 5세 재윤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왼손에 끼워진 서죽을 모두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책상 위에 놓이는 수는 5가 아니면 9가 됩니다. 5는 양이고 9는 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변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서죽은 44개 또는 40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양이부터 삼재, 사시, 오세재윤의 설시를 통해서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책상 위에 놓이는 수는 4이거나 8이 됩니다. 4는 양이고 8은 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변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서죽은 40개 또는 36개, 32개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양의 삼재, 사시, 오세재윤의 설시를 통해서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책상 위에 놓이는 수는 이변과 동일하게 4이거나 8이 됩니다. 역시 4는 양이고 8은 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변이 끝나게 됩니다. 삼변이 완료되면 6개의 효로 구성된 괘 중에서 맨 아래의 초효를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양의부터 삼재, 사시, 오세재윤의 설시를 세번 거쳐서 2효를 얻고, 또세번 거쳐서 3효를 얻고, 또세 번을 거쳐 4효를 얻고, 또세 번을 거쳐 5효를 얻고, 또세 번을 거쳐 마지막 상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효를 얻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역점을 의뢰받으면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역점을 보는데요. 설시에서부터 얻은 궤를 해석하는 데까지 약 1시간 이상 정도가 걸립니다. 시간상 모든 과정을 다 시연할 수는 없고 설시를 통해서 얻은 효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변이 9, 8, 8이란 숫자를 얻었다면 이는 음이므로 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표시는 X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 8, 4이면 양이므로 소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로 표시합니다. 5, 8, 8인 경우 양음이 되므로 소양입니다. 양의 부호로 표시합니다. 9, 4, 4인 경우 양이 되므로 소음입니다. 따라서 음의 부호로 표시합니다. 5, 8, 4인 경우에는 양이므로 소음입니다. 따라서 음의 부호로 표시합니다. 5, 4, 4인 경우 양으로서 노양이 됩니다. 양의 부호로 표시합니다. 기억할 점은 소양이나 소음의 효인 경우에는 본께나 직께에서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노양이에서는 동하여 직께에서는 음이 되고 노음은 동하여 직께에서 양이 됩니다. 즉, 노양이나 노음은 변하는 효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께와 직께에서 각각 다른 두 궤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효를 얻으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얻어진 궤를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될 텐데요. 이는 변효, 아까 말씀드렸던 노양과 노음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살펴볼 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효가 하나도 없으면 본께의 괴사로 점을 치게 됩니다. 만약 한 개의 효가 변효이면 본께의 변효를 가지고 효사로서 점을 칩니다. 두 개의 효가 변효이면 본께의 변효 중에서 위에 있는 효의 효사로 점을 치고 아래의 효의 효사로 참고합니다. 만약 세 개의 효가 변효이면 본께의 괴사로 점을 치고 직괘의 괘사를 참고합니다. 다만 몇몇 괘의 경우는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개의 효가 변효이면 직괘의 변하지 않는 효 중에서 아래에 있는 효로 점을 치고 위에 있는 효를 참고합니다. 다섯 개의 효가 변효이면 직괘에서 변하지 않는 효의 효사로 점을 치게 됩니다.
6개의 효가 모두 변효이면 직계의 괴사로서 점을 치게 됩니다. 다만 건괘에서는 용구, 곤괘에서는 용육으로 점을 치는데 건괘와 곤괘에서는 괴사와 효사 외에 각각 용구와 용육이 있습니다.